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영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채권자의 파산 신청과 소멸시효 중단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11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6582 결정입니다. 사건 이제 파산 선고이고 신청인 채권자가 한 거죠. 그 채무자인 재항구인 이제 재항구를 한 거죠. 그 채무자가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해달라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채권자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채무자가 재항고를 한 거죠. 이거 파산 신고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재항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내용 보시죠. 이 신청인은 채권자고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2013년 6월 28일 날 위 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기재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 채무자는 파산 신청한 후에 신청인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파산 신청할 채권이 없으니까 현재 없으니까 파산 신청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포함되는가?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 이 청구의 의미를 무엇이냐 보는 거죠. 시효 중단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판상의 청구라고. 그러면 재판상의 청구가 무엇이냐를 해석하는 겁니다. 권리 자체의 이행 청구나 확인 청구 외에도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파산사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은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의 청구인데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신청, 이 채무자 파산시켜주세요 라고 신청도 재판사의 청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시효 중단 사유는 민법에도 정하고 있어요.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이 민법상의 재판사의 청구라고 해당하고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논리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파산 신청이 소멸시효 중단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채권자에 대한 파산 신청은 권리관계 기초가 되는 것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사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 다른 사례에서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활용해서 이것이 재판사 청구가 될 수 있다. 재판의 형식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걸 활용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논리구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